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챔피언 홍수환 선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형님 지난주에 그 저 논쟁을 했더니 와, 댓글이 한 3천 개 가량 달렸더만요. 댓글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네. 국민의힘 당이 더 뭉쳐야죠. 맞아요, 뭉쳐야 네. 돼요 이제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되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네. 정말 우리 네. 나라 현재 나라 사정이 이러니까. 맞습니다.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덤벼야지. 맞아요, 맞아요. 아, 그냥 아, 개인적으로 싸우고 뭐 서로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아,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그 달려드는 사람들, 예? 개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네. 진짜 지금 형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나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지금 목숨 바치고 혁명한 네. 거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뭉쳐야 된다. 아까 지난번에 형님하고 저거 논쟁을 하니까 형수님도 좀 걱정을 하셨는구나. 아, 우리 이제 근데 이제 논쟁은 아니고 그 우리 뜻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절차에 더 네. 굳혀지기 위한 절차라고 시청자분들도 이제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 응원하는 분이 어떻게 다 똑같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다르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대전제는 하여튼 정권 이제 이런 정권은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공통점 아니에요. 이런 정권 안 되겠다. 아,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 되찾아야 된다는 게 공통 명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네. 누가 되든지 경쟁, 자유 경쟁. 그러면 서로 선의 경쟁 사람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에서 저 당원들, 네. 유권자들, 그다음에 보수 애국 시민들의 이제 뭡니까 표를 모아서 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전적을 잘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선수도 전적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전적을 잘 보시고 예. 예, 판단해 주시고 여기 대해서 뭐 논쟁했다고 해서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 그럼요. 아, 이 선수 아 예를 들어서 복싱도 그거예요. 홍수환 선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유재두 선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아 뭐 홍수환 선수 좋아하는 사람이 유재두 선수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홍수환 선수가 더 좋다는 거지 그 테크니션이. 근데 우리는 얌전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싸우는 거는 미국 경선 때부터. 아유 거기 민주당 경선 공화당 경선 때부터. 아유 거기 전화하나요?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결정이 되면 딱딱 일사불란해. 이게 바로 그렇죠. 선진 미국. 네, In God We Trust. 그렇죠. 예, 그 믿음 아, 안에서 그럼요 승복할 수 있는 형님은 그 신앙심이 좋으니까 여기서도 딱 이렇게 신앙심 난 좀 심각해질라 그러면 꼭 그렇게 아주 턱 풀어버리더라고 참 아니 이게 이제 복싱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힘 딱 주고 저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저 알리처럼 가드 내리고 이렇게 이런 거 그러니까 힘 쭉 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 그 파킨슨병이 온 거야. 아... 절대 매 맞아주면 안 돼요. 아... 우리 선생님 그 수아나 네. 턱에는 장사가 없어. 아... 대주지 마라. 대주지 마라. 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대주고 맞고 배도 더 때리라고 배도 대주고 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헤비급인데. 그러면 그저 조지 포맨하고 할 때도 네. 링에 이렇게 로프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포맨이 주먹이 엄청 세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가드로 막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10맨 라운드에서 돌려버리더라고. 근데 10맨 라운드까지 계속 맞아요. 와.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쇼시합이다 이거진 않아. 아. 세계 최고의 쇼시합이다. 조지 포맨이 모하메드 알리한테 안 져요. 아. 그때 조지 포맨은 27이고 모하메드 알리는 34살이고. 아. 왜 미국 놔두고 자이레까지 시합 가서 왜 합니까? 아, 그 먼데를? 그리고 알리가 뭐가 알리가 뭐가 약점인 줄 아세요? 뭐예요? 비행기를 못 타. 고공증이 있어요. 근데 왜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거의 갔잖아. 네. 자 이거 이제 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네. 뭘 이제 이 좀 내 사고. 복싱은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뭐 용서를 구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허나 자이레까지 날아가서 시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연습을 자세히 보면 네. 조지 포맨이 막 백을 치다가 신경질을 내면서 그냥 그만 치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고. 어 이제 지 마음대로 안 됐다 이거지. 왜 그랬을까?
경기가 안 풀려서 그랬을 수도 있죠. 셋업. 아니 아니 경기하기 전이야. 아 경기 전에? 경기 전이야. 아. 뭔가 들었어. 아. 그러니까 연습을 하다가 그냥 탁 신경질을 내면서 그만두더라고. 아, 절대 포맨이 그런 애가 아니고. 시합 전에? 네. 시합 전에. 아. 그다음에 이제 그 시합을 할 때 그 뭐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프 더비라고 그 이 링줄이 링줄 아주 이제 이 배 나온 사람들 링줄이야. 아니 느슨해. 느슨해. 아 타타 타이트해야 되는데. 그럼요. 네. 이 탄력 그 그게 네. 있어. 네. 근데 기대면 허리가 다 젖혀질 정도로 그렇게 링줄이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걸로 힘 다 뺏긴 건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날라오면 이게 조금만 하면 맞는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안 맞지.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조지 포맨의 주먹도 약해지고 왜? 가는 걸 때리니까 이 파워가 안 나죠. 네, 조지 포저 프레이저는 그냥 덤비니까 그냥 때리니까 그냥 맞고선 그 타격이 크지만 그 계속 젖히는 사람을 때리니까 스쳐 지나가니까 네. 이렇게 이런 데 스쳐 근데 지나가니까. 문제는 뭐냐? 저 난 네 번 쓰러질 때 목이 꺾였나요, 제가? 안 꺾이죠. 목이 안 꺾여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네. 목이 꺾이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조지 포맨이 쓰러지는 걸 보면 의식도 있고 네. 쓰러져서도 목을 딱 가누어요. 아. 근데 안 일어난 거지 못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아. 근데 내가 그거를 너무나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내가 세계 챔피언 된 그 해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거든. 그 무렵이구나. 74년도에. 아, 예.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봐도 이거는 포맨이 안 일어난 거다. 뭔가 작전이 있었다. 계약. 모하메드 알리가 블랙 머슬림의 이거 아닙니까? 아... 포맨이 알리를 이겨서 이겨버리면 네. 그 수많은 미국의 블랙 머슬림들이 네. 가만히 있질 않죠. 아, 그럼 이제 암살 뭐 이런 걸. 자, 소니 리스트하고 모하메드 알리하고 시합했죠, 맨 처음에. 네, 네. 두 번 다 이겼죠. 네. 그때 이 투전하는 사람들 네. 배팅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카라스키하고 나하고 시합을 하면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네. 100불 건 사람은 1200불 벌었어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확률이 적었는데 그렇죠, 배팅을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많아지는 거지. 그렇죠. 배당이. 네. 그러니까 1200불 건 사람은 100불밖에 못, 1300불밖에 못 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걸 두 번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맙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마피아 이거 그렇죠. 엄청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헤비급은 그런 손이와 달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피아가 아니고 이거는 그때 블랙 머슬림이라고. 아, 네. 엄청난 그 머니 게임의 도 세력에. 네. 아. 그러니까 나는 그 시합은 지금도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 포맨이 그거 맞고 쓰러질 포맨이 아니거든. 그걸 맞고 절로 돌아서 이렇게 딱 쓰러지는데 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고. 그러나 무언가의 프레셔를 받으니까 아. 네. 그냥 아, 야, 그것도 말 되네요. 네. 그게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 9.11 테러 났을 때 네, 네. 오사마 빈 라덴이 네. 그런 식으로 돈을 왕창 걸어놔요. 네. 풋옵션에. 네.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이네 그런 나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안 해봐서 근데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러니까 왕창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배팅 마찬가지예요. 네, 왕창 떨어지는 네.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거기다 걸으면 이 배당금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금 오르는 장세다. 그럼 오르는데 걸으면 그건 별 볼일 없어요. 소득이 있어도. 근데 이제 왕창 내려가는 거야 아무도 안 거니까 다 올라가는 거에 막 거는데 내려가는 것도 왕창 내려가는 거에 걸으면은 아주 이 배당금이 아, 엄청나대.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이 그걸 걸어놓고 그리고 이게 저 자살 특공대로 얘들 네. 때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폭락하죠. 그렇죠. 왜냐면 미국이 얻어맞았는데 주가가 그럼 당연히 폭락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금을 그때 엄청 먹어대는 거 아닙니까? 아,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얘기는. 비슷한 얘기네.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 못하는 네. 액수니까. 지금 그 88년도에 마이크 타이슨이 돈 번 게 한 시합에 50밀리언이니까 5천만 불이에요. 그 당시. 5천만 불. 88년도에. 88년도 네. 5천만 불. 어마어마. 어떻게 좀 범을 키웠겠어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5천만 불. 지금 5천만 불도 아. 엄청난 겁니다. 우리 돈으로 600억인데 그럼요, 우리 그럼. 돈으로. 지금 돈은도 근데 그 당시 5천만 불은 5천만. 그것도 마이클 스핑크스 스핑크스를 이겨가지고 네. 1회전 3분도 안 돼서 KO로 네.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복싱 네. 얘기하다가 끝낼 수 없으니까 네. 아 우리 이제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42주기였죠 네, 11.6 네. 제가 40,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추도사 읽으셨잖아요. 네. 그때 그 분위기가 뭐 어땠었습니까? 좀 뭐 좀 측은하더라고요. 예. 뭐 글쎄 우리 영웅에 대한 그 예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 예. 민족끼리 그 일한 거 또 국민을 잘 살게 한 거 뭐 이런 거 인정할 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러니까. 너무 그 예.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홍수환 권투 선수 그 권투 잘했어. 유재도 잘했어.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잘해서 국위를 선양했다는 제가 뭔데 뭐 이런 격이면 사실 우리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국가를 완전히 역사적으로 예, 등소평 뭐 리콴유 뭐 이런 세계 뭐 링컨 뭐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도 다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인데 너무 초라하고 예, 좀 멋있는 큰 카메라 하나 없고 아. 그냥 유튜브에 유튜버들 다 메이저 방송국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근데 박근영 씨 혼자 보이고 아 그 사진한 뭐 예. 박근영 씨 예. 예. 아 이거 형님하고 그 전에 아셨어요? 박근영. 몰랐죠? 아 그 엊그저께 만난 거예요? 몰랐지 이제 그 아, 서로 반갑게 네 예. 근데 뭐 오키 씨한테 안부 전해 달라 그래서 아, 아니 네. 순수하셔요 박근영. 아 순수하죠. 순수합니다. 순수해. 네, 우리 학교 후배 박지만 씨도 네. 순수합니다. 아유 박지만이도 네. 순수하죠. 네. 근데 박지만이보다 박근영 씨가 더 순수하신 것 같아. 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순수해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네. 순수하지 않았으면 당하겠습니까? 에이, 순수하고 착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당하고 아유. 그 순수하니까 승냥이들이 많았잖아 그때. 그러니까. 승냥이들. 개도 아니고 승냥이들. 아, 그 이제 하이에나 같은 놈들. 하이에나들이 주변에 또 많았고. 하이에나 같아도 괜찮죠. 아, 그 와일드 독 있잖아 그 아, 아주 그 아, 아주. 근데 예. 지난번에 추파카브라 한번 찾아보라 그랬잖아. 아, 추파카브라. 아. 그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면 예. 재밌어요. 예. 뼈 살 하나도 안 뜯어 먹어 피만 빨아 먹어. 아, 피만다. 흡혈귀네, 뱀파이어네. 그거 나와요, 추파카브라. 그 동물이에요? 응. 아, 네. 야, 뱀파이어네. 네. CHUPA 추파 카브라 CABRA 추파카브라. 네, 그거 한번 꼭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어 여기 나오면 더 좋죠. 스펠링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CHUPA CHUPA CABRA CABRA 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아, CABRA 추파카브라. 추파카브라. 아, 그 동물이 커요. 덩치가? 아, 이제 보시면 알아. 아니 그게 그 이제 나오기 전이니까. 그, 이 승냥이. 네, 승냥이들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아, 저 보세요. 이거 이거에 이게 예, 추파카브라 예, 예. 말랐네. 예. 이거 실제 있는 동물이에요? 예. 있죠. 근데 저 보세요 이거 생긴 거. 아 한번 크게 예. 하나 예. 크게 하나 올려보세요. 크게. 아, 야, 그 징그럽게 생겼네. 예. 생기고 이게 그 어느 이 뭐 고기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예. 그냥 고기 그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피만 쭉 빨아먹어. 피만 없더라. 아... 꼭 이게 아주 살아있는 거예요. 아... 아우 근데 네, 생긴 거 보세요. 생긴 게 아우 네. 그냥 와 흉측하게 생겼네 생기기도.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야
진짜 생긴 대로 노래. 생긴 대로. 그 하이에나도 봐요. 옛말에 하는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지저분하게 하이에나. 생기고 그 저 그 네. 사냥을 해도 지저분하게 해요. 생식기를 물어뜯고 그래. 하이에나들. 그 쫓아가면서 거기부터 딱 물잖아. 생식기부터 물어. 지저분하게. 요거 아주 야 피 빨아먹게 생겼네. 생긴 대로 노네 진짜. 이 코끼리 같은 애 수은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소도 수은하게 생겼고 그 생긴 대로 논다가 동물도 적용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이 저 동물의 왕국 네. 그 National Geographic도 있지만 그 와일드라고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아. 정말 자연이나 우리 인간이나 아침에 네. 눈 뜨면 전쟁입니다. 네. 다 임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 다 임자. 지금 이제 그 저기 사자가 까불다가 기린 뒷발에 그냥 받쳐가지고 그냥 그 사자가 캐오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야, 근데 사자 몇 마리가 또 기린을 잡아먹는 것도 있고 참 자 돌고 도는데. 야, 추파카브라. 와, 추파카브라. 네. 야, 핏바람 먹는. 네. 야. 아니 우리 세종대왕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추파. 아주 추한 웃음이야. 추파. 추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 왜. 네. 추파 카브라. 괜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대접 못 받는 거 참. 그 이제 얼마 전에 또 같은 날 추도식 날, 그러니까 10월 26일 날 어떻게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추도일이 같아졌어요. 네네. 이것도 참 네. 세계 역사에 없어요. 네. 제가 분향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네. 노태우 그분의 그저 그 이 화환이 왔었어요. 네. 보였어요. 내 네. 오른쪽으로. 예.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예. 그 이후 행사 이후에 저녁 때쯤 됐나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내는 거는 그 이제 뭐 비서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셨겠죠. 네, 네, 네. 보내셨는데 네. 그날 오후에 이제 돌아가신 거지. 네.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비서나 가족들이 보냈겠죠. 네. 아. 근데 어쨌든 10월 26일 뭐 좋지는 않은 날 같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저 제가 뽕평에도 한번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충성심에 그 뭐 의리라고 그럴까 충성심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우리 대통령 각하를 어느 놈이 이어서 이러고선 그냥 아주 싹 그냥 작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네. 뭐 김재규고 저 정승화 그 자리에 있었어. 그리고 그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욕심이 좀 생겨서 이제 그걸 12.12 권력을 잡았는데 네, 네. 처음에 발단은 대통령 자기들을 네. 키워준 네. 국가의 영웅인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거에 이제 말하면 뚜껑이 돈 거예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인데 네, 네. 그런 그 의리나 충성심이 너무 강했을까 하늘에 닿아서 같은 날 돌아가 날짜를 맞춰서 네. 같은 날 돌아가서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도 뭐 오랜 못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년 후가 됐든 10월 26일 날 돌아가시면 그렇죠. 야, 두 후배 그렇죠. 군인들이 영웅을 그냥 그 날을 같이 그냥 야 그러면 진짜 멋지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전두환 뭐 노태우 그러면 그 아주 그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웅이나 뭐 역적이나 그 시대적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순신 장군께서 지금 거북선 만들어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응?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고 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맞아요. 네. 우리 군대 생활할 때도 저도 뭐 다 군대 생활 제대로 받았습니다. 전 세계 네. 챔피언이 여러 해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수방사. 수방사. 네. 항상 뭐가 있어요? 상황실이 있잖아요. 네. 상황실. 상황실. 아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시대의 전두환 대통령, 그 시대의 그 시대 상황으로 우리가 인물을 평하자 이거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래서는 그는 아 그럼 세종대왕도 독재자예요.
그렇죠. 지금의 생각으로 하면 그렇죠. 세종대왕 독재자고 그렇죠. 거긴 뭐 불륜 상간남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종대왕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다고 그래야지. 우리 세종대왕님이 박정희 대통령도 세종대왕님 때문에 저 위대한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 우리 한글로 영어가 표기가 다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일본말로 하면 라이스가 안 되잖아요. 안 라가 없잖아요. 예. 라지요. 라이스. 예. 그다음에 라이스밖에 안 나오는데. 맥도날드를요. 예. 마크도나르도. 마크도나르도. 우리는 맥다널드까지 나옵니다. 발음 비슷해. 맥다널드. 예.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우리 글자가 이게 네. 세종대왕님 때문에 이게 보통 근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대왕도 상궁 뭐 있고 뭐 다 이렇게 다 그러면 그때 독재야? 아니 위대한 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그리고 전두환도 그때 수사를 하다 보니 이것들이 다 이렇게 됐네. 보십시오. 네. 아, 그때 상황에 아니 제1인자가 나라의 국호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네.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잡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충성심에 예?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 그 돌아가셨다는데 그 아주 그냥 말하자면 그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게 한 놈들 아주 완전 처단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두환 노태우가 그렇게 뭐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제가 그 이 예, 예. 박사한테 동의하는 게 화가 더 나는 게 그 네. 삽교촌 행사 다 끝나고 네. 술상에서 그러니까 술상에서 다 잠복 시켜놓고 그럼 이게 무슨 플랜이 돼 있는 거예요? 플랜 돼 있죠. 네. 그래놓고 술좌석에서 그 나중에까지 확인까지 했으니까 그 어느 군대 후배가 그걸 그럼요 원통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확인 사살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서는 무슨 뭐 무슨 독재 타도를 했다 민주를 뭐 어떻게 했다고 김재규가 그런 독재 지금이 독재죠 지금이 아유 지금 이런 독재를 만들라고 데모들 했으니까 민주항쟁이라고 2021년도에 지금 2021년 대명천지에 독재를 하고 있는데 집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집회했어요 지금 집회 못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옛날인데도 교회 탄압을 언제 했어요? 이것들 지금 교회도 탄압하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저 아이고 참 노태우 네. 대통령이 또 같은 날 이렇게 돌아가신 게 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 그 충성심과 그 의리가 어떻게 돌아가시는 날짜까지 그걸 마치냐? 일부러 마친 건 아니겠지만 그게 하늘의 뜻이 이제 그렇게 못 가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까지 몇 년 후에 12.6 날짜를 마치시면은 야 이건 진짜 하늘에서 그 세 분의 그 의리와 충정이 연결되는 걸 참 참 멋진 스토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해봤는데. 뭐 언젠간 다 가는데요. 뭐. 네. 근데 요새 시국 같아서는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목숨 건 놈이 없어. 없어. 그게 문제. 걔 같은 목숨을 놈들 걸어. 목숨을 거는 놈들이 없어요. 네. 그나마 정광훈 목사가 목숨 비슷하게 열심히 진짜 지금 싸우시고 계시고 지금 야당이란 놈들이 뭐 목숨 건 놈들이 없어요 야당 놈들이 목숨 걸어야지 종교 지도자가 목숨 걸고 나오고 목숨 걸어야 돼 목숨 거는 지금 다시 이 자유 대한 자유 경쟁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 차를 타고 돌아다녀도 이제 가을이 오면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데 난 뭐 애당초 통일도 싫다고 그러는 네, 사람인데 네. 그 이 나라에 우리 이 후손들을 참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거는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것도 좋아요. 하나 공산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절대 안 되죠. 공산화. 그럼 우리 그렇게 멋있는 이 땅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우리 애들이 지금 얼마나 이쁜데. 네. 아니
이북 가끔 무슨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죠. 이북에 강아지 하나 끌고 산책하는 애들 봤어요. 아이고.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주냐고. 아, 잡아먹기 바쁘죠. 그 네. 산책을 해요. 거기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데. 참. 아, 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요, 거기 민둥산이에요. 다 나무 뗄감으로 베어서 다 저 멀게요. 민둥산, 네. 흑두산이야. 네. 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식목이 식목일이면은 학생들 단체로 가서 나무 심고 막 그랬어요. 그 결과 주말에 한번 형님 고속도로 타고 나가 보세요. 네. 산림이 와 숲이 그냥 빽빽하게 우거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저 건너편 쪽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걸 베 가지고 태양광 그 무슨 네. 야 이놈들이 그걸 그걸 다 베 버리네 이놈들이. 아 제가 이북을 두 번 올라 금강산 관광을 두 번 하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양양으로부터 집으로 오는데 금강산 산도 아니에요. 설악산이 훨씬 더 멋있어. 금강산 거긴 관리가 안 됐으니까 관리했으면은 금강산도 멋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관리가 됐고 그게 이제 박정희 때 대통령 때부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치산 치수. 네. 네. 지금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미국을 미워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면 16개국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도와줬죠. 잘 살게 해줬죠. 그런 중국은 왜 이북 잘 도와줘갖고 좀 잘 살게 못하는데 그렇지. 얘네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참 교육적으로 우리가 이 필요한 교육입니다. 중국한테 이게. 속으면 안 되고 그럼요. 북한한테 속으면 안 돼요. 아니 오죽하면 김정일이도 그랬대잖아요. 김정일이가 떼놈들, 아이고 이거 떼놈,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미국하고 싸우 전쟁하지 말고 중국 사람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중국 놈들 믿지 말라. 네. 그러니까 지도 친한 놈들끼리 그러는데 거길 왜 이재명이는 거길 왜 딸랑딸랑대고 거기 사드 금방 철수시킨대요. 이재명이가 되면 공약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사드부터 바로 철수시킨대 사드. 이런 놈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민주당이 창피하지도 않은가? 그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그 민주당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재명이 내세울 거다 그렇죠. 이거예요. 예. 그럼 이재명이 왜 민주당이 어쩔 수 없겠어요? 아, 지금 이인영이 들어와 있고 박지원이 들어와 있으면 누가 민주당을 해결하는 거? 컨트롤하는 겁니까? 북한이죠. 이북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네. 나에 충성하는 놈이 정과고 뭐고 사형 소용없고 대장동 이거에서 돈 갖다 나한테 아와시하면 되는 거고 그거 잘했어. 개꼬라오. 더 이상 수사가 개꼬라오. 진전도 안 되고 네. 이게 옛날에 우리 같았으면 아니 이거 아니 돈 유통 결과만 보면 금방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럼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다 안 묻어두고. 아 휴대폰 까면 다 나오는 거고 다 나. 휴대폰하고 그냥 계속 돈만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저 부정선거도 그냥 묻혀가는 거고. 예. 네. 네.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네? 국민의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아니 그 국민의힘 저 네. 영어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 당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국민의힘이 그 걔네들 당 이름이잖아요. Power People. People Power. 예. People Power. 아 이것들이 쟤들 당 이름을 그렇게 져가지고 국민의힘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난 당이잖아. 그냥 아니, 뭐 당원이시, 아니, 책임 당원은 아니지. 난 그냥 당원 중에 하나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진짜 진짜. 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네.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5천 년 사이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급박한 그럼요. 이 위기에 그 처해 있을 때가 없었다고. 구한말 다음에 구한말하고 같은 검 구한말보다 더한 위기. 제가 그 일대 목숨 걸고 나와야 돼. 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사를 제가 직접 썼지만은 제가 그 거기서 추도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게 나옵니다. 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은 그 대통령님의 이야기가. 네. 지금에야 난 느끼고 있다는 지금이야. 아, 이제야 내가 72세가 돼서. 네. 예. 그러니 뭘 너들이 안다고 이저 이준석이 같은 놈들이 그걸 까불고들 그러냐.
곱하기 2네 정확하게. 그래. 이준석이 36이에요 형님. 이준석이 36인데 그래. 딱 곱하기 2네. 그래. 37 아니고? 36. 김정은이 몇 살이야? 그 동갑일걸. 예. 끼리끼리구만. 끼리끼리. 끼리만. 대한민국 안 죽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있어요. 아니 저 난 그 생각해봤는데 그 이 우리 대선 주자 중에서 우리 홍수환 형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아 그 고민 안 하고 찍을 텐데. 아니 지금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여기서 잘못되면 아 우리야 벌써 뭐 36 곱하기 2에서 72가 됐어요.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후는 무슨 죄가 있어? 36살은 더 사셔야 돼요. 아니. 아니 36살은 더 사세요. 아니. 난 그렇게 30... 오래 살고 싶지도 아니, 않고 36 곱하기 3 난 하세요. 화끈하게 아니,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네. 네? 나는 살 각오가 돼 있고 네. 내 한 목숨 바칠 거 각오하고 네.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고 네. 추도소를 시작했다니까. 아, 멋있다. 이 그 정치하는 사람 특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자세로 나온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좀 국가와 민족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 지들 지도자라고 우리가 투표해 주는데 그 미국 그 기자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게 있는데 예. 제가 하나만 보내드릴게. 예예예. 예, 예. 그 말씀해 주세요. 잠깐. 죽은 어머니 논에 걸쳐져 있고 아기 둘은 엄마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는 젖찼고. 아이고. 엄마 얼굴 만지고 있는 그 모습을 글로 옮겼어요. 아, 예. 미군이. 아유, 예? 참. 그런 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극을 또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흔들어 놓으면요. 쟤들이 낼름 핵이 있잖아요. 핵이. 아유. 하, 애국자. 홍수환. 다음엔 뭐 예? 핵 이야기 할까요? 아 형님 오늘 이제 수트에다가 넥타이가 야 멋있네요. 아니 그 댓글을 아, 보니까 형님은 수트가 네, 멋있어. 댓글을 보니까 가발 딱 이게 네, 뭐. 네. 가발은 뭐, 써야죠. 가발 써야죠 형님. 이게 그럼 저 잠바 입고 이러면 그, 아, 수트빨이 아무나 수트빨이 이거 올리는 거 아니에요. 형님 그 수트빨이 딱 이게 가다가 그, 딱 나오네. 정말 그 뭐 네. 끝으로 국민의힘 당에서 네. 서로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되면 바싹 서로 응원해서 멋있게 가야 예. 그래야 우리가 정말 마지막 예. 남은 며칠 경쟁을 진짜 그 남의 흠 잡고 막 그거 막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경쟁하지 말고 그냥 예. 내 자랑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겠다 지금 문재인 정권 내가 이렇게 부시겠다. 내가 이재명 이렇게 부시겠다. 내가 반듯하게 다시 되찾아 놓겠다. 그래. 이것만 해도 되는데 그 상대방 그냥 약점 후벼 파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며칠만이라도 실망시키지 말고 사실 누구든지 저희들이 응원합니다. 단일화 되는 사람. 네 명 다 훌륭해요. 아, 그럼요. 네 명 다 훌륭해요. 그냥 경선에 되면은 그 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사람이 일심으로 밀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네 명 중에서 하나는 뺍시다 형님. 아이 그건 이야기 이야기 안 해도 아는데. 아 유승민 빼요. 아이고 네, 알았어, 하나는 알았어. 빼고 세 명 세 명. 아까 승량이 그랬는데 승량이 승민 오유 이거 무슨 거죠? 아까 뭐에 승량이. 추파카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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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흡혈귀 흡혈귀한테 우리 당하면 안 됩니다. 흡혈귀 추파카브라. 네. 마치겠습니다. 네. 홍수환 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